한동훈은 나경원의 부탁을 참 한결에 참 재밌게 썼어요. 청탁이라고 안 쓰고 부탁이라고 썼습니다. 부탁을 왜 지금 폭로했을까? 한동훈이 나경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장면 우리 동영상이 있어요?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어제 저희가 잠깐 우리 그 좌충우돌방에서 보여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개소리야? 예, 여기까지. 이게 근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저런 개소리를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 스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국회를 마비시키는 헌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의회 독재니 뭐니 예, 그런 패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사유지 사법적인 사유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재판정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결정을 사법부에게 맡기는 게 되니까 상권분립도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공소 취하가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깐 겁니다. 네. 왜 깠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동훈이 저걸 까서 나경원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건 한동훈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은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 이런 걸 세울 수 있는 지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략이 제로에 가깝다? 네. 그 나름대로 지략을 쓰긴 쓰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이제 돌대가리 수준인 거죠. 지난번에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던 게 총선 지휘안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총선을 제대로 지휘 못했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를 2조 심판론. 네, 처음에는 그 뭐랄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죠. 안 먹히는 거죠 당연히. 예. 안 먹히니까 나중에 범죄자로 몰아갔는데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패착을 불렀다. 누구나 예. 지금은 다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한동훈이 그렇게 보면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은 거기서도 증명이 됐는데 한동훈이 평소에 보면 뭔가 멀리 내다보고 발언을 하기보다는요 공격이나 비난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막 쏟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예.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개가 막 짖듯이 그 작은 개들이 무서운 개가 오면 막 짖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막 짖는 사람이다. 물어뜯고. 그래서 저는 저기 우발적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한동훈의 또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예. 상대방의 약점과 결함 같은 거를 예. 엄청나게 기억을 잘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 뭐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보험이잖아요. 예.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 뭐 사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요건 나중에는 약점으로 써먹을 수 있겠어 하는 건 잊어먹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런 자식이 2년 동안 인사검증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주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쥐고 있다가 네. 나경원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니까 순간 이제 확 열려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청탁했지 이렇게 치고 나간 거 아니냐. 실제로 아까 표정을 보면 네. 진짜 한동훈이 짜증이 이빨이 났어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네. 야이씨 한번 너 당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네. 그게 작심하고 이렇게 먼저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공격받는 도중에 열받으니까 확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홍준표가 전 쓴 말이 정확하다고 봐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죠.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다 이렇게 썼는데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은 불리했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막 까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까발렸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네. 어떤 후폭풍을 야기할지를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에는 아마 지금은 약간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건 거의 괜히 꺼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늦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즉자적인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눈앞에 뭐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즉자 반응을 하죠. 바로 즉각적인 네. 반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거를 갖다 그르치는 사람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뇌를 거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말이. 아니 이런 사람들은 근데 윗자리에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계속 구설수를 몰고 다닐 때요? 맞아요.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2인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 한동훈이 뭐 당대표로 부각되고 대권주자로 부각되는 거는 한동훈이 능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홍준표 말대로 까면 안 되는 인간인데 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한동훈보다 나은 사람은 그러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만한 대안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훈을 띄워주는 거죠. 네. 사실은 전혀 감이 안 된다. 윤석열보다 저는 오히려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그러면 이렇게 질 떨어지는 사람이 지금 계속 당대표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던 친윤계가 계속 당을 갖다가 그 공격하는 게 누구냐. 당을 갖다 망치는 게 누구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은 분당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보수 전체가 폭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런 그 두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뭐 증오, 적개심도 있겠지만 예.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의 인간됨을 옆에서 봐왔고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이 많잖아요. 민주주의 진영에서 지금 네. 당대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그만한 시한폭탄이기 때문이죠. 네. 국힘을 폭파시킬 수 있는. 들어가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네,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아, 트로이의 목마 바이러스야. 네.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를 건드리는 순간 바로 맞아. 트로이 목마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순간 막 어딘가 딴 데 숨고 딴 데 숨고 이러면서 사방을 갖다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그렇지. 바이러스 같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요. 우리 김승원 의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즘에. 기존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인 고발사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외에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권 사천 댓글 조작 공소권 거래 탄핵 대상 검사들과 함께 증언 조작한 의혹까지 포함시켜서 반드시 법사위에 상정시켜 진행하겠다. 요거는 조금 해설이 필요한데요. 일단 고발 사주 사건은 이미 한동훈은 입건이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무혐의가 나와버렸죠. 그거를 다시 수사하겠다는 거고요. 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거는요. 지금 심각한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를 갖다가 좀 저희도 들어왔고 보니까 그 우익 채널들도 이걸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가 누가 봐도 조국 장관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입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네. 전문 그 컨설턴트가 붙어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컨설턴트가 누구냐면 예, 이모죠. 이모? 네. 그러니까 진은정 씨가 이제 한동훈의 부인인데 네. 진은정의 언니가 거기서 입시 컨설턴트를 했던 거예요. 그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그 방식 그대로 이 한동훈의 자녀 알렉스 한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조작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6만 시간을 했어요. 인간이 가능합니까? 이게 6만 시간이? AI인가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와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다 넘겨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요청하는 데가 누구냐? 법무부입니다. 유일하게. 검찰이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가 요청을 해야 돼요. 법무부 부장, 저 법무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공문이. 이걸 안 찍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떤 자료들도 받지 못해서 경찰에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증거가 없어서 네. 네. 이게 뭐 사실 검찰들이 주로 하는 수법이긴 한데 네. 법무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뭐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완전히 사적인 네. 데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네. 성공과 출세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공천을 사천을 했다라고 하는 이 논란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잘 몰랐는데
공천을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기준이라고 하는 유기준이라고 하는 그 뭐야 우검의 소속 검사예요. 이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우검회가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그 정치 자금 사건 네.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검회의 좌장이 바로 그 좌장 역할, 행동대장 역할을 윤석열이 했고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 또 한동훈과 함께 앞에서 사냥개 역할을 했던 유기준 뭐 이런 인간들 다 뭐 박찬호 이런 인간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우검에. 그런데 이 우검에 그 속해 있던 유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민의힘 그 공천관리위원인데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양쪽에 공천관리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동훈의 오른발.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대선 때 한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윤석열 라인은 날라가고 한동훈 라인이 들어왔다.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엔 다 검사들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주진우. 주진우가 윤석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한동훈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진우가 김건희하고 불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진우를 사실은 대통령실도 반대했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계속 지지율에서 지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꽂았어요. 그게 장해찬 쪽 지역구입니까? 네. 그게 장해찬이 발끈했군요. 아니 장해찬 지역구는 아니고 장해찬을 날려버렸죠. 날려버렸고 이제 장해찬 지역구는 아니지만 장해찬은 막말로 해서 날려버렸고 그리고 주진우는 꽂고 예, 해운대 해운대 쪽인데 그쪽에 이제 사실은 주진우가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덮어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비비 이런 것들도 주진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다 덮어줬대요. 그래서 저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댓글 조작이야 뭐 이미 네. 뭐 양문석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네. 공소권 거래가 바로 이 나경원과 관련된 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과 증언 조작 의혹이 뭐냐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 태블릿 PC에서 김영철이가 장시호를 시켜서 증언 조작하게 한 거. 네, 네, 네. 이거 위에가 누구냐면 바로 위 팀장이 한동훈이죠. 참 죄를 많이 졌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네. 이 국정을 농락한 거예요, 진짜. 네. 만약에 그 태블릿 PC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태블릿 PC를 두 개를 조작했죠. 거기다가 장시호를 갖다가 대본을 갖다 읽게 해가지고 위증을 시켰어요. 위증을 시킨 것 중에서 가장 최순실이가 억울해하고 있는 것은 뭐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10억이 있어서 그 10억을 마음대로 갖다 썼다 최순실이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위증이었다는 거예요. 장시호의 위증. 그걸 김영철이 시켰다는 겁니다. 야,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 쪽에선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죠. 야, 잘 됐다. 쳐라. 뭐 찬성을 던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술만 마시고 다니고 몰랐다고. 근데 또 한동훈이가 저렇게 해서 뭐 위기에 몰리면 홍준표 걱정대로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아이 꿀잼. 네, 어려워요. 아이 꿀잼. 김승원 최고예요, 근데. 이걸 다 포함해서 법사위에 상정시켜 진행하겠대. 아. 우리 김승원 의원한테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원식한테 막혔던 속을 김승원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근데 한동훈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러냐면 심지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도 이런 글이 올라와요. 한가발의 특징은 동문서답이다. 사설 댓글팀 있다 하고 장해찬이 얘기하면 나를 고소해라 그랬더니 법무부 직원 댓글팀으로 안 썼다 고소했다. 고소할 거라.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을 댓글팀으로 안 썼다. 나 고소할 거다. 근데 고소는 못해요. 동문서답이죠 어쨌든. 네. 그리고 가족 측근 사천 의혹 있다.
내처가 그랬으면 사퇴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동안 한동훈의 저 동문서답, 얼토당토하는 변명, 그다음에 논점 흐리기, 깐죽거리기. 예,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렇죠. 청문회를 통해서. 야, 청담동 그 네? 나왔을 때 김은겸 의원한테 어떻게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내가 이거 걸 테니까 너도 걸어. 뭐, 이걸로 그렇죠. 논점을 흐린 다음에 그다음에 네. 딱 짱구 돌려가지고 네, 청담동이라고 네. 나오니까 사실은 거기가 논현동이었거든요. 네. 술 마신 데가. 그러니까 청담동 갤러리아에서 반경 1km 안에 내가 있으면 1km 안에 내가 간 적이 있으면은 내가 직을 다 걸겠다. 어쨌든 뭐 그런 짓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이 민주진보 진영은 거의 뭐 이 뚜껑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보다 한동훈 볼 때 더 화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사실 이 극우 세력들은 박수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동훈 잘한다. 근데 자기네가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거에. 당하니까 이제 뜨거운 거죠. 네. 저 동문서답이다 저도. 네. 네. 이제 느낄 거예요. 한동훈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근데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 종특이잖아요. 종특.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주로 대응을 합니까? 비겁한 인간들이. 비겁한 인간. 네. 정면 대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설 댓글 팀이 있다. 그러면 네. 없다라고 하던가 차라리. 거짓말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없다 그런 건데 걸릴 네. 것 같거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라도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면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못 하고 네. 또는 거꾸로. 있다 죄송하단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처벌이 무서우니까.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야 너 엄마 지갑에서 돈 가져갔지? 그러면 전 아빠 지갑에서 가져간 적은 없는데요. 오 신박해 신박해. 아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엄마가 막 헷갈리잖아요. 얘가 지금 뭐라 그랬지? 논점, 저는 항상 논점 흐리기. 그게 들키면 엄마한테 사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원래는 그렇죠. 제가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엄마 돈이 제 돈이잖아요. 뭐 이러든가. 그렇게까지는 감히 얘기 못해서 그렇게 뻔뻔스러워야 되는데 저는 아 죄송해요. 제가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랬어요. 네, 다음 달 용돈에서 까죠 뭐. 그래. 아니면 아주 그러면, 아주 뻔뻔하게. 네. 아 그건 모르죠. 뭐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했다 그러잖아요. 진짜요? 노무현 아니,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그래서 자서전에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이제 돈을 훔쳤나 뭐 어쨌나 했는데 네. 딱 잡아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야 놀랍다 싶을 정도로 잡아댄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착해졌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야 어릴 때 일인데.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배포가 있을 때 가능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네. 그것보다 더한 걸 돌려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나중에 뭔가 되더라고요. 반성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실 그런 거짓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저렇게 저런 자식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그냥 안 가져갔다고 살려고 거짓말 했지만 그게 부모님한테 저렇게 걱정을 끼치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랑을 받은 자식이면 또 부모한테 보답하려고 하니까 노 전 대통령 거기서 깨닫고 그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죠. 맞아요. 근데 한동훈은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습관을 계속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비리를 이제 쥐고 있다가 엄마가 막 이제 뭘 혼내면 엄마 그때 옆집 아저씨랑 만나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걸 그러면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용돈을 더 주고 그렇죠. 체질화된 거죠. 한동안 완전히 와 엄마가 부동산으로 그 한마디로 그냥 그 유명 복부인이었다고 하니까 엄마의 약점은 확실히 주고 있겠네. 뭐 한동안은 어머니 아버지 온 가족의 약점을 다 주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또 그렇게 노조 탄압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잘 갖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네. 불법으로 네. 그래서 밥 먹다가 혼내면 아버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네. 아버지는 그렇게 노동자들 두드려 패면서 지금 뭐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뭐 이런 제가 식으로. 제대로 한번 털어드릴까요? 맞아요. 그런 한도 딱 그거죠. 너무 무서워. 검사로 제 아들이 그랬다 이러면 어마어마한데. 네네. 어쨌든 저런 것은 상대방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드는 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대응 방식이긴 합니다. 이런 그
카툰이 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성괴 김건희가 사망이다. 원방뇨 원희룡 노상방뇽 노상방뇽.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포켓몬 이름이냐 노상방뇽. 용산돼지는 허수아비. 이거 다 지네들이 한 거예요. 네. 자기네 댓글 부대죠. 자기네 댓글 부대가. 네. 그리고 노상방뇽은 한동훈이 토론 과정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 언희룡을 적시해서 하진 않았는데 네. 노상방뇽하는 그런 인간은 아니다라고 했나 자기가. 그것도 사실 언희룡 하라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상방뇽하듯이 오물을 뒤집어 씌운 아, 맞아요. 그런 이렇게.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네. 은근히 한 번씩 그걸 던지면서 네. 압박하는. 그 원희룡 그 말 들을 때 섭취됐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놈이 노상방뇽 터트리려 그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백두사님이 건풍기라고 하는 말도 썼다고. 건풍기.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멸칭들을 잘 만들어내지 진짜. 엄청난 재주인 것 같아요. 이 한동훈의 특별한 재주이고 한동훈 댓글팀의 놀라운 실력들입니다. 자 이거 그래서 심평 같은 경우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한동훈 비판글을 쓰면 다수가 욕설과 비난으로 댓글을 달더니 양문석이 자료 발표한 뒤에 싹 사라졌다. 댓글팀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오다 떨어졌네요. 네. 일단 잠복해라. 증거 없애고. 김건희 댓글팀과 한동훈 댓글팀의 치열한 전쟁도 볼만했겠습니다. 예, 쌍방간에. 쌍방. 그러니까 김건희가 우리 댓글팀이 당신을 비방한다는 말이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나한테는 건풍기라고 했지 이런 얘기군요 사실은. 그걸 서로 알고 있는 거죠. 댓글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일부러 문자를 통해서 슬그머니 그렇게. 네. 김건희가 조금 더 수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동훈보다는 수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는 쪽도 좀 부족합니다. 특히 한동훈은. 근데 김건희는 꾀가 많죠. 어려서부터 그걸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머리와 몸으로 다 던져서 출세해온 사람 아닙니까? 조남욱이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그렇죠. 예. 예, 오랜 기간 어머니와 또 조남욱의 훈련을 받아서 엘리트예요 그쪽 분야에서. 그렇죠. 예, 사람 이제 조종하고 흐리고 뭐 이런 거. 이 조남욱 회장이 김종필의 또 그 꾀주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김종필을 결국 국무총리까지는 만들었어요. 네. 대통령까지 못 만들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김종필 지역구 물려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김종필이 그 DJP 연합을 깨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다 만들어놓은 조남욱이 다 만들어놓은 그것을 딱 차지해버렸죠. 이제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대통령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삼부통운 갖고 주가 조작. 네네. 김성수 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 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 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